SNS 마켓에서 나한테 딱 맞는 옷을 발견한 어느 날. 현금 결제만 가능하다고 해서 판매자가 보내준 계좌 정보로 입금했어요. 입금 후 현금 영수증 발급이 가능하냐고 문의했는데 답변이 없네요. 최근 블로그나 인스타그램 등 개인 SNS 계정을 통한 상품 거래가 늘고 있는데요. SNS 마켓 시장은 연간 20조 원 규모로 전체 온라인 쇼핑 거래액의 20%에 달해요. 문제는 소득 신고가 제대로 되지 않아 판매자들의 탈세가 적지 않게 발생한다는 점인데요. 현금 영수증 발급마저 거부하는 경우가 많대요. 그런데 SNS 마켓에서 물건을 팔 때 사업자 등록은 꼭 해야 하는 건가요? 네, 사업자 등록은 꼭 해야 됩니다. 사업의 규모와는 상관없이 일회성 판매가 아니라 계속적이고 반복적으로 판매를 한다면 사업자 등록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SNS 마켓에서 얻은 소득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와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 사업자 등록을 하는 방법은 두 가지인데요. 생각보다 쉽습니다. 세무서 민원봉사실을 방문하거나 국세청 홈택스에 접속해 사업자 등록을 하면 됩니다. 사업자 등록과 별도로 통신 판매업 신고도 필수인데요. SNS 마켓은 개인 계정에 비밀 댓글, DM 등으로 주문을 받기 때문에 제대로 된 주문서나 결제 내역이 존재하지 않아 거래 내역을 쉽게 파악할 수 없는 실정. 최근 6개월 동안 인터넷상 판매 거래 횟수가 20회 미만, 거래 규모가 1,200만 원 미만인 경우를 제외하고 반드시 통신 판매업 신고를 해야 영업이 가능한데요. 판매자가 신고하지 않거나 허위 신고를 할 경우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또 판매자는 계좌이체나 현금을 받으면 현금 영수증을 발급해 줄 수 있어요. 홈택스 홈페이지에 로그인해 현금 영수증 발급을 누르면 발급 완료. 참 쉽죠? 내년 1월 1일부터 현금 영수증 의무 발행 업종에 전자상거래업이 추가됩니다. 따라서 내년부터 계좌이체를 포함하여 건당 10만 원 이상의 현금을 받는다면 소비자가 발급을 요청하지 않더라도 현금 영수증을 발급하여야 합니다. 또 사업자로 등록하면 종합소득세와 부가가치세를 내야 하는데요. 종합소득세는 지난 1년 동안의 경제활동으로 얻은 소득에 대한 세금. 다음해 5월에 홈택스나 세무서 우편 접수를 통해 신고할 수 있고요. 부가가치세는 일반 과세자의 경우 매년 1월 1일에서 25일, 7월 1일에서 25일 부가세를 신고하고 납부할 수 있습니다. SNS 마켓을 운영하시는 판매자분들께서는 사업자 등록과 세금 신고에 적극 동참해 주시기 바랍니다. 셀프 세무 신고 어렵지 않아요. 꼭 필요한 세무 정보와 교육받고 똑똑한 판매 부탁드려요.